4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강원FC가 올 시즌 구단의 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가 10번 넘게 남았는데도 벌써 한 시즌 최다 승을 경신하고 최다 승점 동률을 기록한 건데요. 리그 선두 유지와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팀 창단 이후 가장 많은 13,170명이 모인 강원FC의 홈구장. 30도를 웃도는 날씨만큼이나 응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K리그 1 선두에 오른 강원의 27라운드 맞상대는 올 시즌 상대 전적 1승 1패의 광주FC. 팽팽한 접전이 될 거란 예상과 달리 초반 승부의 추는 광주로 기울었습니다. 전반 14분 광주의 매서운 공세가 이어지자 강원은 페널티킥 선취골을 내줬습니다. 급기야 7분 뒤에는 강원의 강투지가 자책골까지 기록했습니다. 0-2까지 점수가 벌어지자 강원은 빠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왼쪽 측면 라인에 기동력이 뛰어난 조진혁과 송준석을 투입한 겁니다. 이후 강원의 공격은 막힌 열이 뚫렸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이 살아나며 크로스에 이은 헤더로 연속 3골을 넣었습니다. 먼저 쿠바치비치가 두 골로 동점을 만든 뒤 헨리가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은 승리의 공을 팬들에게 돌렸습니다. It really motivates us that they are coming in such a number every game and they're really important for us. 이번 경기 승리로 강원은 구단의 새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리그 11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 한 시즌 최다 승인 15승과 최다 승점 동률 기록인 50점을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강원FC의 윤정환 감독은 아직 승리가 목마릅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저희들이 오늘 뭘 못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더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리그 3위 안에 든다면 강원FC는 내년에 아시아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 라운드의 남은 6경기와 상하위팀끼리 맞붙는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잘 치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원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 등 남은 경기에서도 새 기록을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